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무장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팔레온구 형사 발급된 스마트키와 야간 건조물 침입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3351 판결입니다. 사건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피해 회사 설립 당시에 피고인의 직원 5명이 파견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인이 이제 피해 회사가 2018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자기 직원 5명을 이제 피해 회사에 대해 이제 파견 보낸 거죠.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피해 회사의 스마트 키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이니까 왔다 갔다 한 거죠. 왔다 갔다. 이제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 회사에 여러 차례 출입을 합니다. 자기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2월 10일 날 22시경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22시경 밤 10시에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피해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 회사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합니다. 여기서 원심은 야간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스마트키를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휴일날 야간에 피해 회사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야간 건조물 침입이 절도가 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절도만 성립하는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침입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문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원래 그냥 잠긴 줄 알고 열려있었는데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침입이라고 합니다.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침입의 판단 원칙이다. 주거에 드러난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면은 쫓겨난 경우 다시 들어오지 마! 나가!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공간의 거주의 공간을 침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피고인은 출입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해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너 들어오지 마!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죠. 따라서 예정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침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도청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 주거 침입이 안 된다는 예전에 그 판례가 변경됐죠. 그 변경과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즉, 거주자 의사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목적, 들어갈 방법, 몰래 들어갔는지, 문을 따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침입이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키를 들고 키를 작동시켜서 들어가는 거 요거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야간 건조 침입은 안 되기 때문에 절도만 인정되겠죠. 원심은 이 스마트키의 사용 권한 자체가 일과 시간 내지 업무 목적이라고 봤고 일요일 야간은 목적 범위 넘어섰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침입이란 거는 행위 태양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판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사무실 출입이 허용되었고 비록 일요일 야간이라 하더라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거라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 자체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요거는 침입에 관한 건조물 침입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이전 전원합의제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